판타지 특급 홍시호의 때로 된 데블락 두 번째. 뭐야라 뭐야 뭐야라 뭐야 우리 함께 신비의 판타지 세계로 떠나자. 환상과 몸이 숨쉬는 판타지 특급. 자신을 구해준 사필라와 에라본의 자매와 함께 동행하게 된 란테르트. 세 사람은 어느 도시에 도착한다. 야, 손님 한번 골라보세요. 쌉니다. 싸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에? 아, 이 도시에 처음 오신 분들이구만. 여기는 엔타라는 곳이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아, 왜? 누가 다쳤어? 보기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이분이 눈을 다치셨어요. 아이고 저런, 그 젊은 사람이 안 됐구만. 저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보면 병원이 보일 거요.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 미안하군요, 저 때문에. 그 미안하단 소리 좀 그만해요. 미안하단 말도 자꾸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법이에요. 그래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린 이제 동료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 놔요. 그게 편하니까. 알았죠? 그래도 또 그런다. 자꾸 그러면 혼자 놔두고 그냥 확 가버릴 거예요. 알았어. 라브의 말엔 꼼짝 못하네요. 그런가요? 아니 그런가? 좋았어요. 자, 어서 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사람이 독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데 혹시 치료할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물론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마국의 의가 메아에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내가 못 고치는 병은 거의 없어요. 자, 앉아보시죠. 마법이 통하지 않는 종류의 독일 겁니다. 마법이 통하지 않는 독이라고요? 어디?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독이군요. 혹시 눈에 직접 독이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시력을 되찾을 가능성은 높군요. 근데 이건 제 실력으로는 힘들겠습니다. 한번 매아 본가에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편지를 써드릴 테니까. 그곳에 가면 아마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믿어도 되죠? 좋아요. 어서 출발하죠. 아니, 잠깐만.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도록 하자. 네? 무슨 소리예요? 마구까지 가려면 보름도 더 걸릴 거야. 내 걸음으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릴 테고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는 없어. 너희는 충분히 도움을 줬어. 또 시작이에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동행하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수행 나와서 좋은 일 좀 하겠다는데 자꾸 왜 그래요? 경비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돈은 충분하니까. 바보 같군. 바보요? 아니, 지금 우리 언니가 바보 같다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믿는 거지? 첫 수행이라고 했지. 이걸 첫 번째 교훈으로 알아둬.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지 말고 그 누구도 함부로 믿지 마. 사람을 믿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그동안 고마웠어. 이봐! 이봐요! 이봐요! 잠깐 서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휑하니 가버리면 안 되죠. 이게 고마움에 대한 표시예요? 은혜는 꼭 갚겠어. 은혜를 갚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라브. 언니, 이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 도움 필요 없대잖아. 라브. 미안해서 일부러 그런다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란테르트, 알았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요. 대신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요. 검을 한 자루 사드릴게요. 검사가 검도 없이 어떻게 여행을 다니겠어요? 괜찮아. 검 한 자루 살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렇군. 그러니까 제 선물을 받아요. 검에 표식을 남기고 나중에 그 검을 알아보는 여자가 있으면 그때 은혜를 갚으면 되잖아요. 이것 좀. 받을 거죠?
받는 걸로 알겠어요. 앞도 보지 못하는데 검한 자루 없이 혼자 보낸다는 게 불안해서 그래요. 할 수 없군. 안 받겠다고 하면 또 무시한다고 생각할 테니 받기로 하지. 돈은 충분하다는데 왜 하필이면 싸구려 검을 골라요? 싼 건 사실이지만 싸구려는 아니야. 하르검은 이름 있는 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쓸만한 검이거든. 자, 그럼 이제 헤어져야지.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 혹시 만나게 되면 꼭 아는 척 해줘. 그럼. 채, 도와주고도 무시당하고 오히려 사정에서 선물까지 사주다니. 라브에, 그만 화 풀어. 너도 지금 저 사람 걱정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 걱정은 무슨 걱정? 가다가 그냥 꽉 넘어지기나 해라. 라브에.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리도 어서 가. 그래. 근데 라브에, 우리도 마국으로 가자. 언니! 한편 혼자 길을 나선 난테르트는 마국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혼자 가려니 왠지 쓸쓸하군.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가씨들이야. 하지만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는 없지. 그런데 마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어, 누군가 걸어오고 있군. 두 사람의 발소리.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겠군. 실례합니다. 마국으로 가려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이런, 앞을 못 보시는 분이 혼자 마국까지 가시는군요. 저희도 마국으로 가는데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이 목소리는 사피엘라? 우린 왜 자꾸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을 자주 만날까? 혹시 그 검은 두 아가씨에게서 선물 받은 거 아닌가요? 아, 정말 못 날리는 아가씨들이군. 나를 믿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왜요? 나쁜 마음 먹고 어디에 팔아넘기기라도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서 가. 당신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 이것 봐, 내가 얘기했잖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믿지 말라고. 부모도, 스승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믿지 마. 하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지? 잘 웃으니까요. 다시 동행을 하게 된 세 사람. 앞을 못 보는 자신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다시 뒤따라온 사피엘라의 착한 마음씨에 란테르트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마곡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화가 풀렸어? 내가 언제 화냈었나? 다시 만나서 나한테 처음으로 말을 한 거잖아. 그동안 입꾹 다물고 말도 안 하더니. 딴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봐요. 도대체 지금 그 검으로 바닥에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검술을 익히는 방법이야. 이건 설화, 즉 눈꽃인데 중앙의 육각형이 정육각형이 되게, 그리고 밖으로 나온 선들의 길이가 모두 같게 그릴 수 있게 되면 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지. 와, 대단하네. 어떻게 앞을 못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죠? 나도 연습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글쎄, 검술을 배우고 싶나? 네, 배우고 싶어요. 나한테 검술을 가르쳐 줄래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설프게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치, 가르쳐주기 싫으면 관둬요. 안 배워도 앞을 못 보는 검사보다는 내 실력이 훨씬 더 나을 테니까.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자, 이제 잠시 후면 마국에 도착합니다. 준비들 하세요. 마국에서는 꼭 눈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의사 말을 믿어도 되겠죠? 마국의 메아가는 유명한 곳이니까 치료할 수 있겠지. 그리고 더 이상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눈을 치료해야지.
마곡에 도착한 일행은 곧바로 메아가로 향한다. 그 혹시 눈 말고 다른 곳에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요, 다른 곳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허허, 이거 이상하군요. 이 전혀 새로운 독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뭘 섭취했다고 하던데 어떤 음식이었지요? 차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암수를 당한 모양이군. 그럼 독을 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어? 꼭 알아야 합니까? 혹시 독을 쓴 사람이 유명하다면 그가 즐겨 쓰는 독을 조합해 만든 것일 수도 있으니 생각보다 쉽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에날트 제날트. 에날트 제날트? 그 악마가 아직 살아있나? 에날트 제날튼,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의사가 그렇게 놀라는 것일까? 란테르트의 스승인 에날트 제날튼,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출연 란테르트 전인배, 사피엘라 정미숙, 에라브레 최덕희, 의사 김관진, 선원 김래환, 남자 임채연, 의사 최정호. 음악 곽장용, 효과 정정일, 안익수, 신연파, 기술 이흥규. 판타지 특급 홍시호의 대로 된 데블랑. 원작 이상혁, 극본 강현, 연출 이영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